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마켓 무버, 이번에는 조선주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환율 시대가 이어지고 있을 때 또 다른 고환율 수혜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조선주인데요.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유조선과 해양 플랜트 발주 증가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조선업에서 좀 포인트는 그 대가를, 대금을 달러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단연 같은 일을 했을 때 받는 달러의 비율이 고환율 시대에 더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3사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산사가 이 1분기 합산 영업이 추정치 2,435억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으로 가능성이 좀 크게 보여진다.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진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고환율 덕분에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조금 더 우리에게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 중국에 대한 조선업 부당 경쟁 조사를 촉구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무역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위험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석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두 국가 간의 무역 제재가 높아지게 되면 이 한국과 일본이 그 틈새를 좀 진입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일본과 한국이 미국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인 파이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달러 그리고 미중 분쟁, 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보여지죠. 특히나 이 조선업 연초에 운임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각에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좀 하락하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이러한 흐름 이제는 상승하지 않을까, 슈퍼사이클이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가득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업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셔야겠죠. 지금 조선 3사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지금 IPO 대어가 출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대어로 꼽히는 것은 바로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 현대 마린 솔루션은 선박 인도부터 폐선까지 그리고 정비, 수리, 제조를 총 책임하는 그룹사인데요. HD 현대 오일뱅크와 함께 고품질의 선박용 연료까지 공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에 최대 규모의 IPO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가득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 예측일은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예측을 한 이후에 청약은 25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요. 현대 마린 솔루션 어떻게 출격을 하게 될지, 어떻게 공개가 될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GKL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3.5% 이상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만 좀 잘 가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약간 네.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거든요. 네. 이 기업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뭐 GKL 하면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카지노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제 또 여행의 계절이 시즌이 다가왔구나라고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1일 외국인 여행객 수를 좀 체크를 해보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1일 20만 명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또 1일 만 명이 제주도를 지금 향해 가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이전 시대로 지금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이게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먼저 좀 반응을 받았어요. 그런데 앞서 이제 제가 이 세진중공업 이야기를 드렸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고유가 시대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행주 중에 하나인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본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수급들이 그 외의 종목군들, 뭐 대표적으로 화장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카지노와 같은 기업들의 수급이 조금 더 이제 몰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이 GKL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의 원픽이다라고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카지노 섹터 하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이제 파라다이스인데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 파라다이스 옆에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생겼. 이게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올해 여름부터 이제 이 영업을 시작을 한다라고 하니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저는 GKL이 더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에 따른 노이즈가 있기에 그에 따른 수급이 저는 GKL로에 이제 옮겨 붙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낮은 상황, 더욱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은 사실은 눈높이보다 좀 낮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중국에 대한 어떤 마케팅 비용성, 그러니까 일회성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있는데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시기적절하게 전략을 잘 짜서 비용을 잘 처리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저는 1분기 실적보다는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본격적인 성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좀 높여봤을 때 GKL 또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오프닝 역시나 마찬가지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기대치가 얼마나 높아지느냐, 지금 트렌드 그리고 지금 나오는 뉴스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결국엔 숫자로 증명해내느냐가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또 반종민 소장님께서 자율주행 이슈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어제 마켓 무버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제 또 많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상승은 네.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네. 드리겠는데 일단 제가 어제 뭐 얘기가 굉장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현대 모비스가 자율주행 4단계 실증차를 이달부터 시험 운행할 것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좀 세게 반응이 나왔던 건데 사실 자율주행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저번 주부터 굉장히 좀 이슈가 나오면서 그렇죠. 상승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결국은 이제 그 로봇 택시와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좀 부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라고 좀 체크를 했던 것으로 판단이 네. 되고 있고 로봇 택시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뭐 8월 8일 때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로봇 택시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지금 모멘텀으로서 작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현대 모비스와 관련된 이 내용들의 경우에도 레벨4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그렇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감으로서만 지금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 테마가 다시 세게 부각받겠다라는 거는 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은 이벤트 스케줄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그 머스크 쪽에서 얘기한 게 8월 8일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7월 말이나 7월 중순 정도 때 다시 재차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은 만약에 다시 재차 상승한다 하더라도 차익 실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라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도주의 역할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율주행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본다 하면은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레이더 관련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드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하면 현대 오토웨버 아니냐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현대차와 기아가 그 자율주행 또 관련된 그 벤처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 업체로 좀 제가 알기로 밀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오토웨버보다 오히려 이제 42-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기업들과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틴크웨어라고 하지만은 전혀 반응이 없었던 점을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자율주행은 네. 추후에 다시 또 지켜보고 접근해도 늦지 않겠다. 그래서 신규 접근으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아주 솔직한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 관련해서 뭐 업황 아주 길게 보면은 역시나 긍정적이겠지만은 테슬라의 로봇 택시로 인해서 움직이는 우리 시장의 기업들이 정말 관련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해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성 또 본부장님은 다음 기업으로 클리오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리오프닝 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일단 뭐 그것도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좀 부진할 때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실적이 아닌가라는 그죠?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해서 네. 뽑아왔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화장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가장 높은 지금 이 숫자를 보여준 쪽이 바로 이제 화장품이고 그 안에서 저는 이 클리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앞서 제가 이제 GKL 이야기 드렸을 때 중국 관광객을 포함해서 외국인 많이 들어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또 사 가시는 게 바로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의 이제 화장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올리브영이 핫하죠. 그쵸? 올리브영에 네. 입점되어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과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리오 전체 매출의 지금 이 30% 이상이 바로 올리브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약 3,300억의 총 매출을 냈는데
이 시가총액이 아직 5,5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잠시 좀 부진했지만 이 부진한 것은 일회성 마케팅 비용이었기 때문에 앞서 GK가 마찬가지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2분기, 3분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클리오 근데 많이 오르는데 네. 레인지 괜찮을까요, 지금? 저는 충분히 지금의 위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보면 VT라고 하는 기업도 있고 뭐 IBM, SC와 같은 기업들이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어서 저는 네. 클리오 또한 그들 못지않게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에 역사적인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가 다시 한번 실적을 안고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조미 소장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